여러분, 병 중에 최악의 병이 뭐예요? 예? 예? 병 중에 최악의 병. 죽음입니다, 죽음. 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죽음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병에 걸리면 병이 결국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병증이야?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겠죠. 죽음이라는 병을 고치는 게 뭘까요? 자, 죽음이라는 병을 고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있을까요?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예? 네? 만약 있다면, 그거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 그렇죠? 죽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은 생명이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꺼진 핸드폰은 뭐가 있다가 없어진 핸드폰이에요? 네, 전기가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배터리에 전기가 있으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배터리에서 전기가 다 방전돼서 나가버리면 그 핸드폰은 죽어버려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전기 없는 핸드폰 뭐 할래? 그래서 핸드폰에게 생명은 전기입니다. 전기라는 뭐예요? 전기라는 에너지예요. 그것을 살리는, 예를 들어서, 금붕어가 죽었다. 그러면 그 금붕어를 살리는 게 뭘까요? 핸드폰을 살리는 것은 전기라는 에너지인데, 죽은 금붕어를 살리는 에너지는 뭘까요? 그 전기가 죽으면 못 살려요. 그렇죠? 죽은 금붕어가 살아날 수도 있을까요? 요 얼마 전에 이 세계 각지에 아주 극심한 한파가 밀어닥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추웠지만은 뭐 미국 저 캐나다 저쪽에는 영하 35도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많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거기는 사슴도 있고 여우도 있고 그 얼은 동물들을 살살 녹여가지고 어떻게 살아난 동물들이 많아.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동물이 얼어서 죽으면 그건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일단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은 죽어도 그 핸드폰에 생명이 되는 전기만 다시 들어가면 죽은 핸드폰
죽은 컴퓨터 문제없이 어떻게 돼요?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물들, 물고기, 금붕어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물고기들 중에 수컷 한 마리가 빠져버리면 암컷 한 마리가 뭐가 된다고요? 수컷이 돼요. 사실 우리가 초자연적이 아니고 자연적인 상태 차원, 초인간적이 아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죽은 거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네. 초인간적 차원에서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초인간적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살아나게 해주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살아있게 해주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붕어가 얼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그 유명하신 이어령 혹시 아시죠? 이어령. 그분이 한 2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인데, 그 맨 첫 얘기가, 추운 겨울에 금붕어가 얼어 죽었대요. 자기들 방금 신혼생활 하다가 그 사골 새빵 얻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는 추우면 세상에 방 안에 있는 요강도 얼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모르죠. 요즘 세대들은. 그렇죠?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러쓰고 오돌오돌하면서 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항이 있었으면 방 안에 금붕어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금붕어 죽었대요, 세상에. 그래서 불쌍해서 이 금붕어를 묻어줘야 되겠는데 꽝꽝 얼어있으니 묻으려니까 못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꽝꽝 얼어 있는 금붕어 얽히려면 묻어주려면 뭐를 깨야 돼요? 어항을 깨야 돼요. 그때는 어항도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돌아와서 녹았으면 묻어주자. 그래서 이제 출근했다가 부부가 다시 돌아보니까. 어항에 물이 다 녹고 금붕어는 어떻게 죽은 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예, 네. 이런 의문을 가졌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날까? 자. 살아있는 금붕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 그렇죠? 그래서 얼었으니까 죽어버렸어. 그것은 생명이, 금붕어가 가졌던 생명이 없어졌어요. 녹히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던 금붕어가 다시 뭐예요? 생명이, 나가버렸던 생명이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핸드폰하고 꼭 같죠?
핸드폰의 생명이 전기인데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핸드폰은 죽고 밖에서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핸드폰은 다시 살아나듯이 근부어도 생명이 나가버리면 죽고 나갔던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근부어에만 일어나느냐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금붕 말고도 큰 물고기들도 그렇고, 예, 네. 얼었다가 녹으면 100%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살아나는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의학적으로 좀 이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학문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냐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생물학. 그래서 냉동생물학을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은 개도 얽혔다가 어떻게 해요? 얽히면 살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고 추운 지방에서 아기가 눈 속에 파묻혀 가지고 얼어 죽었어. 또는 추운 지방에서 스케이팅을 타다가 얼음이 깨져서 빠져서 얼어 죽어버렸어. 꺼내 가지고 살살 녹이면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 야, 죽었다가도 뭐예요? 살아난다. 그러면 핸드폰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말은 뭐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전기가 존재한다는 증거죠. 그렇죠? 네.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생명이 전기인데 전기가 없다면 일단 죽어버린 핸드폰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꺼져버려서 죽어버렸던 핸드폰이 다시 살아났다면은 그 꺼져버렸던 죽어버렸던 핸드폰 안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핸드폰이 되살아났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우리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근부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생명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뉴스타트 오신 이후로. 그 생명도 일종의 에너지인데, 그걸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생기, 생명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생명 에너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유전자를 교묘하게 초인간적으로 조절하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네.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절실히 뭐예요?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망가졌던 유전자도 다 회복되고, 네,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암세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암세포를 죽일 수 없던 약해졌던 T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암세포들을 썩어리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죽은 생명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선입견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다. 생명 에너지다. 혹은 생기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희미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무것이나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물은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물 생명이에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긴 죽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한테 물 부어주면 살아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은 어디까지나 물이지, 물이 죽은 것을 살리는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산소가 없어도 죽어요. 그래서 공기가 생명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산소 공급시킨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산소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산소라는 물질에 불과하죠.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야,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거는 죽은 생명체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 신문 기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도된 아주 굉장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37살 난 어떤 청년이 마약 사범에 걸려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 목 매달았죠. 그래서 교수형이 끝나면 그 사형수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반드시 의사가 와서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드디어 사형이 완료 선언되고 사형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신 인도가 죽은 순간부터 24시간 이후라야 시신 인도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그 이란 나라가 더욱 덥기도 한 나라지만 냉동시켜놨습니다. 냉동고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엉뚱하게 해와가지고 다시 구청에 가고 시청에 가고 뺑뺑뺑뺑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드디어 그동안 시신은 냉동고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인도 받아가지고 이 비닐백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를 쫙 열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어 있을 것 같았던 시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시신은 교수형 직후에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사망했다. 그리고 밤새도록 뭐요? 네, 냉동된 수술. 근데 이제 서류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시신이 녹았던 겁니다. 그, 죽었냐, 안 죽었냐, 검사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첫째, 맥박이 없다. 둘째, 뭐요? 청진혈관, 심장이 안 된다. 셋째, 혈압이 없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이 죽는 순간에 이 홍문 이런 게 쫙 열립니다. 그래서 똥도 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우리 눈에 이 조르개도 어떻게 해요? 확 열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밝은 불을 눈을 벌려서 이렇게 비춰주면 그 사람이 안 죽었으면 이쪽에 어떻게 돼? 아, 오므러듭니다. 근데 아무. 그러니까 죽은 건 분명해. 확실히 죽었는데.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이란에서요, 이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이란 법무부에서는 이 사람을 다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 또 어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형했잖아. 그렇잖아요. 그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마약한 일은 없잖아.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그래가지고, 국민의 한 반은 사형 다시 시켜야 된다. 반은 아니다. 이게 신의 무슨 섭리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아주 곤란한 입장에 빠졌었는데, 그래서 그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것은 어떤 신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이 사람 살아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사형시키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나는지는 몰라요. 그럼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네? 그렇죠. 신의 영역이니까 과학적으로는 몰라. 아시겠죠? 예, 네, 박수, 예. 네. 네. 그것은 신의 영역에, 초인간적, 초자연적 영역에 영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배우면 그건 쉽게 알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어.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아주 열심히 밝혀놓은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다 100%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은 현대의학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요새는 응급실이 아주 시설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에 가서 죽기도 하고,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이미 죽어 있고,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잖아요. 많은데, 응급실에서 그 대학병원 전문의가 와서, 만약 죽었으면, 도착했는데 죽었다든가, 하여튼 응급실에서 사람이 환자가 죽으면, 그, 반드시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의사가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환자들이 자꾸 생겨요, 요즘.
아시겠죠? 옛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시골에서 뭐예요? 장사 지내려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분명히 죽었거든. 근데 그거는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안 죽은 거다 뭐 이래서 하지만은 하여튼 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은 어떻게 해요? 염을 합니다. 염. 저도 염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 왜 염을 할까? 가만 보니까 못 살아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 일이 얼마나 많겠어. 뭐 유언회가 재산은 다 나눠줬는데 턱 살아나가서 다시 회수 뭐 이랬어 하면 네,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뭐까지 합니까? 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얽힙니다. 예. 네. 그래서 죽자 말자.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간다. 그러면 그 얽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큰 냉동 장비를 실은 최신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와가지고 그 집 앞에 딱 기다립니다. 그 죽었다 하면 후닥닥 시신을 꺼내와가지고 그 트럭 안에 냉동 장비 속에 내가서 쫙 얽혀요. 천천히 얽히면 썩을까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썩는데, 그래서 그 얽히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들이 그래서 얽혔다가 그 환자가 걸렸던 병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한 50년 후 되면 그때 되면 녹혀서 살아남은 치료하려고 그래서 그거 한 사람 하는데 4억입니다. 4억 미화 40만 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 많아. 왜? 이제 의학계에서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은 웃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르침 중에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게? 그게 성경책입니다. 의의가 없는 책이죠. 왜 성경책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가르쳤을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르치는 책.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생명? 성경이 뭐를 가르치길래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불러? 네? 자, 여러분. 생명은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생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야, 그렇구나. 를 알게 되면 유전자 켜진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방금 우리 문금자님이 2부 세미나를 꼭 자기입니다. 뭐냐, 2부 세미나가 하는 것은 생명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사랑이 꺼진 유전자도 켜줄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모성애죠. 그렇죠. 모성애죠. 근데 여러분, 모성애가 그렇게 강력해도 이 모성애가, 모성애라는 사랑이 죽은 자기 아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다? 뭐가 다르길래 그 모성애는 죽은 아기를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의 핵심이 되는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가 느끼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이란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 또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노래 가운데 다 옛날 유행가들이에요.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네. 네. 사랑이니까 하지 말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다. 이 사랑이라는 건 하지 말 것을. 이게 다 사랑은 고통스럽다는 얘기야.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트레스다. 이 사랑 때문에 이제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결국 나를 뭐예요? 죽인다는 거야.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해서, 지가 이러든 저러든 무슨 말을 하든 나하고는 뭐예요? 상관없으니까, 뭐, 후회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져.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성경에서 사랑은,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인데, 우리들의 사랑은 왜 무해니까? 사람 잡아요! 여러분. 초인간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슬픈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사랑이 같다고 오해하면서 교댕긴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내줘야 돼.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은,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인 거를 뭐라 그래요? 이기심, 욕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 사랑,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예. 네.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거고 아니면 뭐요?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한다고 잘못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사랑은 알고 보면 한갓 이기심. 또는 상대방이 나를,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뭐요? 욕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싸우는 이유가 다 뭐요? 너는 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대로 너는 나한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헤어지든지 하자는 거야. 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네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이기심이야. 그것은 욕심이야. 네.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사랑의 본질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면, 이기심과 욕심이 본질인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보면 행복감이란 것은 사실상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느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때만. 그러면서도 100%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언제, 언제까지 잘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도 없고, 예. 네. 신뢰도 가지도 않고,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왜? 조건에 따라서 인간은 다 변하니까. 지금은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잘해주다가, 또 어느, 꽃뱀이 나타날지 언제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 왜 옛날에 잘해주던 것만큼 안 잘해주느냐? 하면, 또 섭섭해지고, 또 상처받았다고. 그 이 사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 본질이 이기심,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를 사실상 죽이고 있고 유전자를 끄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조건적 사랑.
근적 사랑은 결국 이거는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자, 이기심 욕심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 서로 간에 뭐를 붙입니까? 경쟁을 붙여요, 결국. 그래가지고, 잘 시킨 대로 잘 하면 너는 1등이다. 너는 상 받아라. 잘 못하면 뭐예요? 너는 빵점이다. 너는 낙자다. 이래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계급이 형성이 돼. 여기서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 네. 자, 그래서 경쟁심이 발생해요. 경쟁심.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벌 줘요. 이 벌 주는 것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혹시 내가 두려움이 발생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발생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벌 받을까 봐 할 수 없이 좋은 척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두려움 때문에 위선이 발생합니다.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까? 전혀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쟁심, 경쟁이 벌어져서 승자가 있어. 그리고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패자를 어떻게 해요? 승자는 어떻게 돼버려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패자를 어떻게 해요? 예? 멸시합니다. 패자는 멸시를 받으면, 그리고 그 교만한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예, 증오하고, 질투합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 세계, 이 세상이 다 이거 덩어리야. 그,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부르는 사랑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그래서 이런 것이 꽉 차 있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는 전부 보니까 다 유전자 끄는 거요, 켜주는 거요,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를 꺼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 결국 끝에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게? 이거야. 내가.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스라 불러. 그런데 이거를 스트레스 말고 다른 말로 부르면 이 모든 거. 이기심, 욕심, 경쟁심, 교만, 멸시, 분노, 증오, 위선, 두려움. 예. 이걸 전부 와장 다 합하면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이걸 죄라 그래.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죽는다. 말이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다. 죄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조건적. 그래서 죄의 원형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슨 사랑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 없다. 이래서 하나님과 등져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뭔데? 생명인데. 생명에너지인데. 그 생명에너지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결과 유전자들이 다 꺼져서 사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결과, 즉 조건적 사랑의 결과가 사망으로 나타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대칭이 되는 뭐라고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은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사랑에 아주 익숙해 있고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지금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뭐라고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말도 안 돼.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를 사랑할까? 김정은이를 사랑할까? 누구를 더 사랑할까? 김정은이를 더 사랑합니다. 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그거 왜 그래요? 이상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꽤 착해. 근데 김정은이는 큰 문제야. 큰 골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살려내려면 이상구한테 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 뭐예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감동은 돼야 안 돼요. 네. 세월호 선장, 온 대한민국 국민이 증오했습니다.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뭐 몇 년을 받고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데 사형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렇죠?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 말해도 이 사회에서는 맞는 말이야. 이러지 틀린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호 선장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랑보다는 더 훨씬 더 뭐예요? 강력한 사랑.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돼 이래버리면 여러분은 그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다. 야, 그런 게 있어. 정말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공부, 읽어보니까, 정말이네. 야, 이런 게 있긴 있구나. 이럴 때, 이런 사랑이라면,
내 꺼진 유전자도 분명히 뭐요? 켜줄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 일평생을 살아왔지만은 내가 몰랐던 새로운 차원의 세상. 이런 차원을 우리가 영적 차원. 아시겠죠? 네. 그 이런 세계를 사실상 우리가 정신의 세계, 정신님이 사는 세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이럴 수가 없어, 정말. 정말 그러네. 그러면 뭐가 밀려와요? 감동.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실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차원의 선이고, 아름다움이구나. 야, 내가 그냥 진선미, 진선미 그러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선미보다 훨씬 더 뭐예요? 차원이 높은. 그러니까 결국 인간 차원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구나. 진짜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기적이 아닌 사람은 그건 완전히 정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 정상인 것입니다. 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은 죽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조건적 세상 안에서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웃기나 그러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가 되면 내가 살았던 이 조건적 세상만 세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세상이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런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정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할 때는 그게 어떤 때가 행복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항상 뭐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고 나를 섬기는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 멸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하는 짓이 무슨 짓입니까? 갑질. 갑질하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네. 그래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난 행복하다는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 그 정신님의 세계에서는요, 언제 행복하다고 그러게? 섬길 때가 행복해.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가장 행복한 순간을 체험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가장 행복하다. 남자들은 이거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자, 특히 아기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낳았을 때는 그 아기가 나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바랄 수도 없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냐아 할 때 그 핏덩어리를 안았을 때는 그 엄마의 마음은 100% 무슨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섬길 것이다. 아닙니까?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야. 인간으로서는 그 행복을 능가할 수 있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너를 위해서는 내 뭐까지 바칠 수 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 그런 사람. 거의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한 순간이 인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좋아할까요? 섬기기를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라고 부른다. 그 예수의 모습은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을 때, 뭐 하러 왔다고 그랬게? 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에. 세상에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 조건적 사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누가 섬겨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자가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인자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목숨도 완전히 내놨다.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왜? 이만큼 무선적이요? 무조건적.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놓는다고? 원수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이런 사랑에 여러분이 조금씩, 이런 사랑에 조금씩,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 진실. 진짜 선,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힘을 바로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특히 암 환자들에게는 절실하게 뭐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힘이 존재한다면 죽은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확실해. 예.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입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눈으로, 와, 진짜 생명이 있네. 이러고 한번 볼만 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이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입니다. 이 개구리들은 산에 살아요, 산에. 네. 산에 이제 그 숲 속에서 산다고 해서 숲개구리라고 부릅니다. 그 숲을 영어로는 wood라고 하죠, 그렇죠? Wood frog. 숲개구리. 이 숲개구리들은 산이니까 겨울에 조형 줘요. 조형 눈도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얼어버려요. 그래서 온 겨울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녹아서 살아나. 그 주민들도 그걸 오랫동안 몰랐다가 드디어 발견해가지고 신문사나 뭐 방송국에 제보를 했어요. 제보해도 오게 안 오게. 아이 시골뜨기들이 뭘 모르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게 어떻게 살아? 뭐요? 나냐? 이래가지고 그런 무시를 뭐라 무슨 무시라 그래? 개무시라 그래. 아주 개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어떤 뭐 친척의 친구 뭐 이렇게 돼서 연결이 됐어.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왔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뭐예요? 있다 이래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여름에 와가지고 그 개구리들을 여러 마리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실험실로 가지고 가서 얽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꽝꽝 얽혔다가 녹히면 살아나면 그것은 와, 이 사람들 말이 맞구나. 자, 그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플라스틱 박 안에 개구리들 잡아온 개구리들 넣고, 냉동칸에 가져가서 The freezer is se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그래서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자, 그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꺼내보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We have fully frozen 빵빵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 their brains 번지고,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없고, 완전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녹힙니다. 고속 촬영.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한숨 잘 잤다. 보세요, 일어나자 말자 뭐부터예요.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자, 이 분명히 개구리는 죽었어요. 생명은 나갔어. 녹히니까 뭐가 들어온 겁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
생명에 생명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쭉 기록된 것이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연구를 깊이 들어가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기적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쯤이야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병 하나 고치는 것은 뭐 그거는 세 발에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차원이 놀라운 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봐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도 소득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요즘 교회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사람. 누가 돈 더 많이 냈냐 안 냈냐 그게 하나님이 다 기록. 누가 더 착하냐 착하. 이렇게 다 철저히 조건적이야. 안 착하면 지옥. 그러니까 결국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떤 교인이 돼버려요? 위선적 교인이 돼버려요. 솔직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남자보다 더 남자 같아요. 어떤 면? 어떤 면에서냐면은, 이 뭔가를 결정하는 결정력. 여자들은 결정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결정해놓고도 결정했다가도 화장실에 또 가서 생각해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저는 어떤 때 우리 집 사람이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결정이 또 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집 사람이 화장실 안에서, 여보! 그러면,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결정이 나와. 아침에 한 결정, 번복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런 거 보셨어. 그 저는요, 세상에 여자들이 다 우리 어머니 같을 줄 알았다고. 그래,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결혼해보니까 이 여자는 우리 어머니 안 같은 거야. 자꾸 변해. 그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정신 이상인가 혹시?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딱 이렇게 한다면 한다.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규칙을 세워서 그래서 매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 아주 엄격하게 키웠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키웠어요. 말 잘 들으면 그때는 쇼빵이라 그랬어. 쇼빵이 뭔지 알죠? 요즘 토스트. 아주 말 안 들음. 맞아. 그러니 마음 편해요, 안 편해? 조건적인 분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해요. 또 언제 무슨 트집을 잡을지 잡아서 언제 또 맞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외가집 가면 외할머니는 제가 이제 외손자 1번이니까 상고와 따그러 우리 할머니는 막 껍뻑가요. 무조건 사랑해. 뭐 종아리 이런 건 절대 없어. 그러니까 외할머니 집에만 가면 어떻게 해요? 편해.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볼 때는 스트레스 확 받을 때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해요. 아, 외할머니. 그럼 스트레스 싹 풀려. 왜? 스트레스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그 조건적 사랑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투병 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세상은 다 조건적이요.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조건적. 근데 이거를,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주위에서 줘요. 조건적으로. 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내 가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걸 이겨내야 돼.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내 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넣어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예. 네. 사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맨날 그거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 생기를, 그 사랑을 넣어가지고 세상에 김정은이 같은 놈 몸속에도 암세포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도 죽여주고 있거든요. 그 김정은이한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김정은이가 더 불쌍한 거예요. 이 자식은 맨날 불안할까 안 할까? 맨날 자기 부하가,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맨날, 예, 네. 맨날 숙청하고 죽이고, 자기 부하. 그 언제 미국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불쌍.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가 와서 암세포를 죽이, 그게 다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까? 무조건적 사랑. 내가 뭐 착하다고. 그렇잖아. 이제 그런 사랑을 배우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이 생명에는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왜 생명이 이 개구리로부터 나가버렸을까? 온도가
아, 맞아요. 예, 온도가. 그래서 온도가,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적당한 온도가 있을 때 생명이 가장 잘 들어옵니다. 그 온도의 그 레인지, 예? 그 간격이 아주 좁아요. 거기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예요? 36도에서 37도 사이. 그래서 36.5도가 최고예요. 거기서 조금만 높아져도 뭐예요? 열이 좀 있구나. 열이 좀 있으면 체온이 높아지니까 생명이 잘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주 컨디션 안 좋습니다. 왜? 생명이 충분히 못 들어와요. 그래서 금붕어나 이 개구리 다 뭐가 필요해요? 적정 온도라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생명이란 것이 풍성하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생명이 들어와서 가장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이 기본 여건을 마련해줘. 그래서 사람이 추우면 감기가 들어요. 왜 그래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춥다, 춥다. 그러면 내가 이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생명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면 유전자가 많이 꺼진다고. 특별히 T세포 유전자가 꺼져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바이러스를 못 죽이게 되면 그때 코 속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해서 감기에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계속 주면 어떻게 돼? 감기가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덥고 체온을 올려주면 그제서야 여러분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자 얼어서 죽었던 개구리에게 체온이 다시 회복되면 생명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겹살 먹을 때보다 현미밥 먹는 것이 기본 여건이 생명에게는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뉴스타트의 그 여덟 가지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서 가장 내 유전자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할 생명이 나를 치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여건을 생명을 위하여 조성해 주는 것을 뉴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런 강의를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할수록 생명은 더 풍성하게 들어오고 네, 기본 여건들은 더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방법 무슨 비결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을 충분히 신뢰하시고 자신 있게 생명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